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화제 아이돌 그룹입니다. 사실 이분들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뭐 물론 음악을 여러 번 모니터를 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불러주실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이분들 멀리서 오셨습니다. 뉴욕에서 함께 건너온 4인조 외국인 K-POP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EXP 에디션을 큰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잡아줘 번개가 그칠 때까지 해가 눈에 뜰 때까지 네 품에 취할 때까지 힘들 때 나를 불러줘 어둠이 가실 때까지 주위가 끝날 때까지 내 품에 취할 때까지 그대 생각에 영원한 이 순간 나 숨쉬는 이유 Without you I'm hopeless 당신도 내가 전부라 말해줘 알아 we know it we need it to feel like this feel like this feel like this feel like this 숨쉬는 이유 Without you I'm hopeless 당신도 내가 전부라 말해줘 알아 We know it We need it to feel like this Feel like this Feel like this We feel like this Feel like this여러분들 EXP 에디션입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Feel like this. I love this song.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등장할 때 제가 한국말로 한국어로 노래를 하실 거라고 이제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되게 어색해 하실까 봐. 근데 Feel like this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막 환호 지르는 제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EXP 에디션을 저희 뒤라인에 모셨는데 한국 아이돌식 인사법이 있잖아요, 저희. 예, 그걸로 한번 뒤란에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 You guys understand what I'm saying? 네. 네. Please do.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P 에디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랭키입니다. 쉐방쉐방은 맡고 있습니다. 프랭키 씨. 저는 리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저는 터클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시민 씨가 터클. 진짜 예뻐요. 예쁘잖아요. 네. 예쁘잖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와, 네. 저는 헌트입니다. 저는 만카지물 맡고 있습니다. 너무 미쳤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바보스라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EXP 에디션 의 아, 김동희 막내입니다. 코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키 씨. 코키 씨. 아니 근데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인사하시니까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아니 진짜 너무 이렇게 되게 아, 지금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거 이해하세요 근데?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네. 아 그래요? 천천히, 네, 진짜 천천히 말해요. 천천히 말하면 네. 괜찮아요. 네. 저도 천천히 말할까요? 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분들이 결성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성이 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K-POP을...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네, 네, 네. 오케이. 네, 우리는 K-POP을 너무 사랑해서... 김밥. K-POP. K-POP?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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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죄송합니다. 예. K-pop. 나도 좋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K-pop을 너무 사랑해서 네, 네. 항상 한국에 와서 데뷔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뉴욕에서 춤 레슨 받으면서 K-pop을 알게 되었어요. 춤이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네. 댄스학원에서 K-pop을 많이 춤을 많이 배웠어요. 네, 네. 그리고 사랑해 빠졌어요. 네, K-pop. 너무 중독적이고 완벽해요. 춤, 음악, 패션, 퍼포먼스 너무 멋있어요. EXP Edition 오디션 얘기 들었을 때 K-POP 가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Beautiful. 감사합니다. 오, 프랭키 씨 잘했어요. 아니 제가 영어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주시니까 제가 진짜 아까 단어장을 챙겨왔었는데 그런 부담감이 싹 줄어드네요. 다 알아들으셨죠? 제가 굳이 영어로 다시 안 해드려도 되죠? 진짜요? 좋습니다. 아, 근데 프랭키 같은 경우에 이제 춤이 굉장히 아까도 인상적이고 보컬 부분도 다 뭐 보컬을 노래를 잘하시지만 프랭키의 또 예, 보컬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아무래도 K-POP을 되게 사랑했던 분들이라서 K-POP 중에서 각자 좋아했던 노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프랭키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K-POP 가수가 태양 선배님이에요. 태양? 태양. 네, 태양. 아, 눈코입. 빅뱅의 태양입니다. 빅뱅의 태양 선배님. 진짜? Yeah. 그래서 눈코입. 눈코입 좋아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와, 조금, 진짜 불러주실라고요? 조금? 조금. 조금 좋아요. 들어보죠. 너의 눈코입을 만지던 이 손 작은 송탑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적은 부꽃처럼 다 들어가 보인 우리 사랑 모두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감사합니다. That was lovely, man. 아니 근데 프랭키가 노래도 잘하지만 노래하다가 그 마지막에 딱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누굴 쳐다보려고 하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 알아요? 저 안 쳐다보고. 예, 좋네요. 근데 노래하실 때 치아가 굉장히 하얘요. 관리를 진짜 잘하셨나 보다. 빛이 나네 진짜. 좋습니다. 우리 프랭키는 눈, 코, 입을 되게 좋아했다고 했고 다른 멤버들 혹시 좋아하는 곡 있어요? 제가 김광석 선배님. 아 진짜요? 너무 좋아요. 사랑했지만 아세요? 아 완전 알죠. 저 불러주실 거예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멋있다. 슬퍼요. 야 사랑했지만을 사실 뭐 음악이 나이랑 뭐 이렇게 세대가 없지만 사실 태양은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는 가수기도 하고 근데 김광석 선배님의 곡은 뭐 워낙에 국민 가요처럼 불려지기도 했지만 사랑했지만. 네 사랑했지만 너무. 진짜 무슨 뜻인지도 알죠.
사랑했지만 사랑했는데 막 되게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지. 처음 들었을 때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을 때 김광석 선배님 들었을 때 아 감동이 많이 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이런 얘기하다가 우실 것 같아. 너무 되게 감성적이야. 예,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시의 공식 후원으로 개최되는 한류스타 시상식에서 글로벌 K-POP 신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거 활동이 이제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진짜 영광이에요. 아우, 그러니까요. 네. 자, 앞으로의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Feel Like This라는 곡이 한국말로 불러도 되게 좋지만 영어로 불렀으면은 혹시 모르죠. 진짜 내년에 빌보드 어워드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되게 Feel Like This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English version 같은 거 뭐. 예. 근데 앞으로의 활동이 되게 기대가 돼요. 어떤 활동으로 저희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EXP Edition 그리고 Feel Like This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브이란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울산 완전 사랑해요. 우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파이팅. 네, 파이팅. 자, 우리 EXP Edition 계속 파이팅 하시고 앞으로도 뒤란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재밌었어요.